병의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모양이 비슷한 한자 7번째 시간이에요.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 한번 구분해 볼까요? 첫 번째 한자 시작 한번 할게요. 자, 얘는 술에 차라고도 읽고 거라고도 읽는 한자인데요. 자, 언제 차가라고 읽고 언제 거라고 읽을까요? 네, 맞아요. 차라고 읽을 때에는 기계가 움직일 때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사람이 움직일 때에는 인간이 움직일 때는 거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의 모터로 움직이는 자동차나 기차나 이럴 때는 차라고 있지만, 인력거나 자전거라고 표현할 때는 거라고 있습니다. 한자는 같은데 발음이 다르니까 구분하시고요. 술의 모습을 그린 한자에서 술에 차, 술에 건데 우리가 쉽게 구분하자면, 이게 이제 수레에 있는 가운데 부분이고, 이건 바퀴를 상징하는 한자예요. 위아래 바퀴, 이거는 수레 본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수레에다가 위에 무엇을 붙였어요? 부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덮다라는 모양을 가진 한자잖아요. 덮어요. 자, 그러면 이런 수레를 덮어 다니는 사람들, 위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군인입니다. 군사군자예요. 적에게 어떻게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덮어 다니는 군인들을 상징하는 한자여서, 위에 있는 한자에 덮다를 쓰고 아랫부분에다가 수레를 써서 수레를 위장하는 군인이라고 외우시면 상당히 편하게 외우실 수 있어요. 구분하십니다. 두 번째가 오늘 제일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천간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천간무 그러면 천간지지, 제가 영상을 올린 것처럼 갑을 병정 무할때몇 번째예요? 갑을 병정무 다섯 번째죠. 그때 쓰는 천간무라고 있는데, 원래는 무성할 무자의 원자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창과자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고, 이쪽 부분에다 무성하다, 초목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그려서 쑥쑥 자라는 초목을 생각하시면 돼요. 쭉 자란 초목무에서 무성할 무인데, 이걸 천간무로 써버리니까 나중에 정말 무성할 무자는 위에다가 풀초를 붙여서, 이렇게 풀초를 붙이고 아랫부분에다가 쓰면 이거는 무성할무라고 읽고, 아닌 거는 그냥 청간무라고 읽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시면 무성한 초목 모양이어서 초목이 잘 자랐고, 그거를 뭘로요? 창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이렇게 이제 잘라내려고 그 모습을 상징했다고 하고, 또는 창처럼 뾰족뾰족하게 아주 잘 자란 초목이라고 보셔도 돼요. 두 번째는 개술자인데요. 얘는 지지에서 개띠를 상징하는 한자죠. 자축, 인묘, 진사오미, 술할 때, 술, 개술자의 술자인데, 여기에서는 잘 보시면 똑같이 창과를 쓰고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얘는 원래 도끼월자에서 변형된 한자인데, 방금 제가 도끼월을 이렇게 쓰면 도끼월이라는 한자예요. 이 월자에서 이자를 이쪽으로 옮긴 거죠.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도끼월자에서 왔던 한자인데, 이 개띠 있던 시간이 이제 9월 정도 되고, 초목이 무성할 시기도 되고 해서 시기별로 이렇게 초목을 베어야 되는 벌초시기라는 시기를 상징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시간 때문에 개띠로 썼지, 원래 얘는 도끼월자에서 온 한자고 개하고는 관련이 없는 한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천간지지에서 개수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개라고 외우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한이를 포인트니까 개가 몇 마리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네, 한 마리 있다 이렇게 외우. 한일이 있으면 개한 마리 술 해서 개술, 이렇게 좀 외우시면 편합니다. 다른 여타 거 다른 거 없고 일단 기억을 해야 되니까 개한 마리 개술 이렇게 외우시기 바래요. 세 번째 이룰 성자를 보시면 똑같은 한자에 여기에 뭐만 추가되냐면, 자, 이거 한자가 하는데, 얘는 장정정이라는 한자인데, 장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인 남자를 뜻해요. 그래서 장정정자를 쓰는데 우리가 보통 쓸때 이렇게 쓰고 얘를 한 번에 쓰니까 획순이 하나인 줄 아는데 두 개예요. 그래서 하나, 둘, 따로따로 따로 쓰시고 창과 쓰셔야 되는 게 원규칙이고요. 이 부분에 있는 한자 장정이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정은 다큰 어른 남자기 때문에 다 컸다라는 말로 캐치를 해서 얘는 이룰성 성인 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정이 군대에 가서 창과 창 들고 전쟁도 하고 일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 컸다 할때 이룰 성자가 되겠습니다. 장정정을 꼭 외우셔야 돼요. 얘는 지킬 수 별자리 숫자인데 이런 장정이 창을 들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한자가 사람인 자예요. 이렇게 사람인 자. 사람인 보이시죠? 그래서 사람이 창을 들고 어떤 것을 이렇게 성곽을 지키고 있더라 해서 지킬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킬수 얘는 장정정에서 모양이 비슷하지만 구분하는 방법을 잘 보시면 정관무, 계술, 이룰성, 수자리수에 비슷한 것들을 좀 보시고 구분하시면 쉽게 할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아름다울 가, 갈왕, 살주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볼까요? 아름다울 가자에서는 이 뒤에 있는 한자가 홀규라는 한자예요. 홀이 뭐냐면 옛날 관직을 받으면 임금한테 받았던 마패예요. 이 사람은 어떤 관직에서 옷 종류, 색깔, 재질, 가격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관직을 받을 땐 좋은 홀을 받겠죠, 마패를. 그래서 아주 멋진,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홀이기 때문에 좋은 것, 그래서 앞에 사람이 호를 받아왔네, 좋은 거네, 해서 좋은 것에서 아름다울 가가 됩니다. 아름다운 여자는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사자성어 있는데 무엇인가요? 네, 가인박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울 가자는 홀규, 마패가 아름답고 좋고 아주 비싸더라라는 말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랑자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는 걸어가다에 또 단일행자에 반절해서 무조건 움직이다가 되고 뒤에 있는 한자는 주인 주자니까 누가 간다고 외우시면 좋겠어요. 네. 주인이 간다. 우리 주인님이 가신다. 해서 갈왕, 왕복할 때 쓰는 왕자인데요. 여기에 주 발음을 하면 좋은데 왕 발음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책을 보면 원래 얘는 점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왕이 가신다라고 해서 갈왕이라고 했을 건데 사람들이 후손들한테 전해지면서 왕자를 감히 쓸수 없다라고 해서 점을 첨가한다. 필요 없이 점을 추가한 것이다라는 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 시고요. 왕이면 참 좋겠는데 왕을 그대로 쓸수 없어 점을 해서 그냥 주인 주지만 주인이 가신다 이렇게 해서 가로왕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진짜로 이제 주인이 나오고요. 주인 주자를 발음해주고 앞에 사람인을 써서 사람이 그다음 주인이 살더라 해서 우리 의식주 할때 주택 할때 주자입니다. 주인이 살다 사람이 살다 해서 살주 구분을 살짝살짝 잘 하시고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보시면 구름은 눈설 구할수로 할 건데 첫 번째 구름은 자에서 비우는 뭘 상징하는 부스예요? 날씨입니다. 제가 비하고 관련된 날씨와 관련된 영상도 올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날씨고요. 아래 있는 건 말할 운자예요. 말할 운. 우리가 추운 겨울에 밖에서 말하면 내 입에서 입김이 막 나오죠. 그입 김 같은 수증기 같은 덩어리를 우리가 구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그려서 구름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래 있는 눈설자 볼게요. 이 한자도 날씨에다가 이걸 상징했는데 이건 손모양이기도 하고 빗자루에서 왔다고 해서 비해자의 아랫부분이에요. 그래서 비해자를 좀 쓰면 어려운 한자인데 우리 빗자루 해자예요. 요즘은 뭐 청소기가 있지만 그래서 이 빗자리로 이런 비로 쓸어야 되는 날씨가 눈이다 해서 눈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구할수를 보시면 필요할 숫자예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할 때 나오는 숫자인데 이 아랫부분에 있는 한자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모습이에요. 말리을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비가 내리는 모습을 그려서 우리 농경사회에서 비가 필요하죠. 엄청 필요하죠. 비가 안 오게 되면 농사가 안 되고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그래서 비는 필요하다라는 말에서 구하다.
필요하다, 구할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무엇이 왔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하시면 편하죠. 자, 한자 보세요. 계속 보시다시피 한자는 어떤 자와 어떤 자가 결합해서 어떤 건 뜻을 담당하고 어떤 건 음을 담당하니까 그것만 잘 구분하시는데 기본은 부수 214자를 외우시는 거예요. 부수 영상 꼭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옛고에다가 풀초에서 괴로울 고, 쓸 고가 되고 얘는 만약약인데 설명 들어보시면 풀초예요. 오랠 고자, 오래된 고자예요. 풀이 오래되면 쇠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풀이 오래돼서 먹기가 불편하고 먹었다 쳐도 맛이 없이 쓴맛이 나요. 그래서 얘는 쓸고 그 쓴 것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괴로울 고자가 되겠습니다. 풀이 오래되어서 쓰고 그걸 먹었더니 괴롭다 해서 괴로울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쓸고 괴로울 거. 두 번째 만약약자는 가틀약도 되는데 가틀약으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풀초에다가 아래가 오른손 우자잖아요. 오른손으로 풀 종류 중에서 같은 것끼리 구분을 지어놨더라. 풀 덩어리에서 오른손을 사용해서 같은 것들이 나눠져서 같을 약인데 나중에 그 같은 것들이 뭔가를 하다 해서 우리가 뭐 어조사인데 만약약이라고 표현했는데 거의 같을 약자가 원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비슷하니까 구분하세요. 여섯 번째는 세 개를 구분하실 건데 첫 번째는 계절계자에서 철계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이라고 해서 오얀이라고 표현하는 한자고 세 번째는 막귤이자인데 첫 번째 자 벼화의 아들자예요. 벼가 다 자라면 1m 정도 돼요. 길이가. 그리고 아들자니까 아기 이제 내 자녀의 키가 1m 정도 되는 막내예요. 막내. 그래서 막내 개가 되고 벼화를 상징해서 다시 계절을 상징해서 막내 개나 계절개, 계절 끝 해서 끝개 이렇게 표현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계절 개자로 보시면 되고요. 오얏잎자는 오얏나무라는 한자는 오얏 자두나무를 상징해서 성씨 이씨들을 상징하는 이자입니다. 그래서 성씨 이씨인데 원래는 나무목에서 와서 오얏나무 이 이씨 이 자두나무 이자인데 성씨 이씨들이 쓰고 있는 거고요. 아래 막길 위자는 위에 벼화고 아래다가 여자를 써서 우리 벼가 이극에 있게 되면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남자의 말에 잘 따르는 여자들이다 해서 뭔가를 맡기다라는 말로 맡길 있잖데 좀 맡기다 의미가 별로 이렇게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원래 유래가 벼 고개 숙이듯 고개 숙이고 그 사람 의견에 내가 동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맡길 위 우리가 위임장 할 때 쓰는 위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말씀원이 똑같이 들어가고 설자 들어가서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 한자인데요. 앞에 말씀원 집어넣어서 말로 관계된 거고 뒤에 있는 한자들이 구분을 하는데 이 뒤에 있는 한자가 바로 몽둥이 수 연장을 상징해요. 도구. 그래서 도구를 들고 어떤 사람이 시키는 거에 따라서 착착착착 만들어요. 그래서 건설할 때 쓰는 설자예요. 베풀설 만들 설자예요. 다시 한번 건설할 때 설자고 건설할 때 쓰는 도구고 시키는 대로 계획된 대로 만들기 때문에 건설할 때 쓰는 만들설 베풀설자가 되겠고 세 번째 있는 이 두 번째 있는 한자는 말씀설인데 말씀설자는 의미 세 개나 돼요. 자, 내가 말을 잘해서 내 의견에 대해서 말을 잘해서 그 사람과 나와 서로 내가 그 사람을 달래요. 달랠 새. 그랬더니 우리 둘이 셋이 기쁜 상태가 돼서 얘는 말씀설 달랠 새 기쁠열이라는 한자가 되는데 앞에 말씀원으로 해고 뒤에 있는 한자가 맏형자에다가 입김이 막 나가는 모양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형이 말을 해요. 그래서 형이 열심히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형이 동생을 달랬어요. 그래서 형과 동생이 싸우지 않고 기쁘게 되었다 해서 말씀설 달랠 새 기쁠열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 말씀설자는 위에 있는 한자가요. 이렇게 모아서 썼지만 말씀설을
이렇게 퍼져서도 쓸수 있어요.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덟 팔자 위에 오면 모아서 퍼져서 다 쓰기 가능합니다. 말씀설과 베풀설 꼭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해봤습니다. 반복해서 보시고 구분하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좀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모양이 비슷한 한자 여덟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도 한번 비슷한 한자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한자, 볼간, 붙을짝, 다를 차가 있는데, 첫 번째 볼간을 잘 보시면, 볼때 뭐가 필요해요? 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한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손수자입니다. 자, 손을 눈 위에다 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눈에다 보고,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해서 볼 간자가 되고요. 아픈 환자를 옆에서 잘 들여다보는 간병인 같은, 간호사 같은, 이렇게 보다라는 한자에 쓰는 한자입니다. 눈 위에 손을 얹은 모양. 두 번째, 붙을 착자인데, 우리가 접착제 할때 쓰는 착자예요. 붙어 다닌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눈을 마주대고 붙어 다니는데 누가 붙어 다니냐? 위에 무슨 자가 들어가 있어요? 양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떼들은 혼자 다니지 않고 떼지어 다녀서 우리가 양 무리들이 붙어 다니다라는 말을 캐치해서 양떼들이 서로 붙어 다니다 해서 붙을 착을 쓰는 한자입니다. 이세 번째가 어려운데요. 여기 있는 한자는 양양에다가 왼자를 써서 손이라는 한자를 쓰게 되는데 얘는 양양이 아니라 풀초에서 온 한자예요. 자, 풀이 막 자라고 있는 걸 그렸는데 왼좌를 써서 왼쪽에 있는 풀. 근데 이 왼좌는 만들공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기 만들다. 자, 내가 텃밭에다가 씨앗을 똑같이 뿌렸고 똑같이 물도 주고 똑같은 턴데도 들쑥날쑥하게 자라잖아요. 상추 같은 거 길러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똑같이 뿌렸는데도 그 초목의 크기가 들쑥날쑥하다 해서 원래는 들쑥날쑥 차자인데 사람들이 크기가 다르네 해서 나중에 다를 차로 씁니다. 그래서 다를 차는 초목 모양, 풀초 모양 변형이 양양이 아니고 풀초 모양과 만들공, 씨앗을 뿌린 손을 상징해서 씨앗의 크기가 들쑥날쑥해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만든 한자래요. 이것이 힘들다면 자 양양이 그대로 보이고 만들공이 보인다면 아 내가 양 재료로 고기를 만들든 음식을 만들든 양 가죽으로 옷을 만들든 여러 가지 뭔가를 만들었는데 차이가 나네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아요. 일단 뭐 유래를 물어보는 건 없으니까 다만 내가 빨리 암기할 수 있으면 좋겠죠. 초목이건 양이건 편하게 다를 차를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클 거와 신하시는데 첫 번째 클 거는 자예요. 자. 우리가 룰러 자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큰 자가 있는데 거기를 잡는 손잡이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자를 직각자를 손잡이로 잡을 정도로 큰 자, 큰 자에서 클 거가 와서 거인, 거물, 거부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고요. 신하 신자 같은 경우는 신하가 임금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고개 숙인 모습인데 이것도 항상 제가 그리는 글처럼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예의하고 이렇게 등을 쭉 하고 있는 그런 신하를 상징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예사 클과와 신하신 꼭 구분하시고요. 세 번째 보시면 종로, 같을려, 성낼로, 용서할 사가 왔어요. 첫 번째 볼까요? 종이라는 표현에서 앞에 여자를 쓰고 뒤에 있는 한자에 손이라는 또자, 손은 또 우는 손이에요. 부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손으로 늘 무엇인가를 해요. 일을 하다라는 말에서 노예다라 해서 종노라는 한자입니다. 이 종이라는 한자를 우리가 노예라고 하고 노비라고 하죠. 그럴 때이 종노는 엄격히 말해서 계집녀가 들어갔지만 남자종을 뜻하고요. 여자종은 종비를 써서 계집종비라는 한자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모양 비슷한 것만 구분할까요? 여자 손으로 일하는 노예 할 때에는 종노가 되겠고요. 두 번째 같으려는 또 여자 입인데요.
계집녀가 들어가는 한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집녀는 약간 신분이 낮고 천대하는 부수로 쓰는 한자예요. 남전요비 사상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세 명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시집 가기 전에는 친정아버지 말을 듣고, 시집을 가면 남편 말을 들으며, 남편이 죽고 나면 자기의 큰아들의 말에 순종하고 같이 입을 모으더라라고, 이걸 삼종지도라고 하는데요. 여자가 입을 같이 하다 해서 같을 여라는 한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같을 여쪽 있었는데, 종묘에다가 마음심을 붙였더니, 자, 종묘에 마음심을 붙이면 무슨 노가 돼요? 성낼로가 되고, 그러면 종의 마음이잖아요. 종이, 자, 나도 왕이 되고 싶고, 재상이 되고 싶고, 좋은 관직 양반이 되고 싶은데, 누가 종이 되고 싶겠어요? 그냥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종이어서 나도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종을 쓰고 아래다 마음심을 써서 종의 마음은 분노, 성낼 노가 되고요. 그다음 용서할 서라는 한자를 보시면 위에 같을 여자에 마음심이니까 용서라는 마음은 그 사람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는 것이 용서의 쉬운 지름길인데, 마음을 같이 해보다, 즉 역지사지 해보다, 그러면 그렇게 될수 있다라고 용서를 해주다 해서 같을 여자의 마음심을 써서 같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마음심으로 용서할 서를 만들어요. 이 한자를 보시다시피 여자를 집어넣어 종로 같을 여가 왔지만 아래다 똑같이 마음심을 집어넣어서 한자가 구분법이 있으니까 쉽게 또이 자도 모양이 비슷한 한자에서 구분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네 번째가 제일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권할권, 기쁠환, 권세권, 볼권자인데 똑같이 들어간 한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건데 이 똑같이 들어간 한자 얘는 노란 황세라고 해서 우리가 황세관이라고 하는 한자고요. 세기 때문에 여기에 세추가 들어갔고 위에 부분에 이렇게 세 눈을 썼으면 세 윗부분에 있는 머리 쪽을 상징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세관자인데 얘가 들어가면 관이라는 발음을 해요. 근데 얘는 관이 변해서 권, 기역이 변해서 환, 얘도 권, 얘는 그대로 관. 이렇게 발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권 아니면 환 아니면 관이에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럼 이 세가 무엇을 하느냐? 얘는 발음 역할하니까 추가되는 애들이 뜻 역할을 하기 때문에 힘력을 집어넣어서 힘으로 뭘 하느냐? 권세를 가졌다, 권력을 가졌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 힘껏 뭔가를 하냐? 한번 해봐라. 이거 좋다라고 할때 쓰는 말처럼 권할권자예요. 권하다 권이라는 말 우리가 권장도서라고 하지요. 그래서 힘 가진 사람이 힘껏 하기를 원해요. 권해요. 그래서 이건 권할 권이 되고요. 깃발 환자 보시면 뒤에 있는 환자가 하품음자예요. 하품음자가 들어갈 때는 보통 입을 크게 벌린다는 상형을 해요. 그래서 꼭 하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이 크게 벌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울할 때 절대 입을 벌리지 않죠. 화나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을 크게 벌렸다는 얘기는 기쁘고 웃고 있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웃고 있는 입이에요. 그래서 웃고 있다고 얘는 발음을 하는데 굳이 얘를 해석하려면 아주 그냥 새소리 내면서 기쁘게 웃고 있더라 이렇게 하시면 좀 좋지요. 세 번째 권세권이요. 원래 성씨 권씨들이 쓰는데 권세권 권력권자인데 원 뜻은 저울권자예요. 저울지라는 나무예요. 저울지라는 나무고 뒤에 있는 한자는 세관자 황세관자인데 저울지라는 나무, 즉 우리가 옛날에는 무게를 재는 저울 단이 눈금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눈금이 조작되면 내가 세금을 많이 냈는데도 조금 냈다고 더 내야 되는 것처럼 얘네는 암행어사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단돌이 쳤던 게 그런 도량형의 눈금과 저울과 이런 것들이었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나무 목자는 저울대를 상징하고 이건 저울추 모양이라고 하셔도 되고 발음이라고 보셔도 돼서 그래서 이 나무에 있는 저울 눈금이 대단한 힘을 가져요. 그래서 그 힘이라는 말에서 권력 권자가 되겠습니다. 저울 눈금이 힘이다. 해서 권세권, 권력권.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볼관은 세 관자가 그대로 주고 뒤에 볼견을 써서 뜻만 줘서 볼관, 볼관 이렇게 만든 한자게 되겠죠? 이거는 직접 가서 뭔가를 볼때 우리가 관람하다 할때 쓰는 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관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자, 정리를 좀 하시면 황세관이 들어가서 힘력 써서 권할권, 웃어서 기쁠환, 저울추 나무 써서 저울대관, 그다음 새가 보다 볼견 써서 볼관에서 모양이 비슷하지만 권인지 환인지 관인지 구분하시면 편하게 구분할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구분법을 한번 유념하시면서 외우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5번을 보시면 똑같은 한자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거 한자는 이제 여기 보시면 그림판 나무 판자떼기로 봐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세 개는 붓, 터럭 이런 도구로 봐서 얘는 모양 형자가 돼요. 나무판이에요. 나무판에다가 붓을 들고 똑같이 그린다. 요즘은 사진을 찍지만 옛날에는 사진을 찍을 수 없어서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어때요? 그려요. 그래서 붓을 들고 그려요. 모양을 본떠요. 해서 모양형이 되고요. 얘는 형벌형이 되는데 이거는 형틀을 상징해요. 형틀이라고 하면 어떤 작은 통에다가 가둔다든지 앉혀놔서 우리가 막 춘향전 보면 목에다가 목화를 차고 있는 그런 형틀이 있잖아요. 또는 곤장을 맞을 때 눕는 형틀이 있고 주리를 틀때 쓰는 형틀이 있는데 그렇게 범죄들을 고문할 때 쓰는 형틀에다가 다시 칼도를 집어넣어서 엄격하고 무섭다를 집어넣어 형벌형자가 되어서 형벌 중에서 뭐 태형이다, 사형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 형벌을 상징합니다. 똑같은 한자가 들어갔지만 형 발음을 하고 앞에다가 터럭섬 써서 모양형, 칼도 써서 형벌형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여섯 번째 보시면 잠잘면하고 눈안이 있는데 똑같이 눈목이 들어가요. 자, 잠잘면 볼까요? 눈목이고 뒤에 있는 게 백성민이에요. 민자가 발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면 발음을 하죠. 눈과 백성민인데 모든 사람은 밤에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을 잔다인데 모든 사람이 잔다라는 백성민을 쓰고 앞에다가 눈목을 써서 눈을 감고 잔다인데 우리가 그래서 잠자다라는 한자를 수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면제 할때 쓰는 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눈목에다 뒤에 있는 한자가 그칠 간이라는 한자예요. 멈추다인데 우리 눈에 뭔가 보게 하는 건 우리 눈동자예요. 눈동자가 움직여서 내가 보고 싶은 거에 집중해서 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동자가 멈췄다, 눈동자를 멈추고 보고 있다 해서 눈 아니고 우리가 눈이 나쁠 때 쓰는 안경 같은 거할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모양이 비슷하니까 구분을 하시되 눈이긴 눈인데 잠자는 거와 눈 한자니까 꼭 구분하시고요. 마지막 도끼 근자가 들어간 한자예요. 물리칠 척자와 군사병자인데 물리칠 척자에서 이 점만 빠지면 도끼 근자에 와서 도끼를 들고 적을 내리치다 뭔가를 치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 표시를 했다고 해요.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그럼 적군을 치게 되면 그 도끼에 뭐가 묻어요? 피가 묻죠? 그래서 피가 묻은 것처럼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군사병자를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는 도끼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은 되지만 투구를 쓴 병사라고 해요. 그게 힘들다면 그냥 도끼로 보셔서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인데 아래 이렇게 점이 이렇게 두개 있는 우리가 이런 모양들은 거의 손을 이렇게 두 개를 뭔가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한자예요. 그래서 이런 이 자가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도끼를 들고 뭔가 일을 하는 군사 병자에서 우리 장기 둘때 병자 있지요. 그래서 군사병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모양이 비슷한 한자 구분해 봤고요. 신중하게 잘 한번 보시고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제 영상 자주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